안녕하세요. 디디어 한국어 라디오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. 여러분, 오늘은 제가 조금 색다른 곳에 와 있죠. 제가 그동안 여러분들에게 한국 문화를 소개해드리면서 종종 여러분들의 사연도 같이 읽어드렸는데요. 오늘도 여러분들의 고민을 들어드리는 디디의 고민 상담소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번에는 이렇게 특별한 공간에 와 있는 만큼 특별한 사연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의 사연을 많이 받아봤어요. 오늘의 주제는 바로 금지된 욕망, 참을 수 없어요 입니다. 제가 오늘은 진짜 라디오처럼 이렇게 사연 카드도 준비를 해봤는데요. 첫 번째 사연 바로 읽어드릴게요. 안녕하세요. 저는 한국에서 유학생활 중인 구독자입니다. 저는 한국에 오기 전부터 영화 보는 걸 정말 좋아했는데요. 얼마 전 제가 정말 좋아하는 시리즈의 영화가 제 고향에서 개봉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. 와, 저도 영화 보는 거 진짜 좋아하는데 그 영화가 나라마다 개봉일이 다르잖아요. 그래서 정말 보고 싶은 영화가 다른 나라에서 개봉을 하게 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을 때는 정말 슬픈데 우리 구독자님도 그런 일을 겪으신 건지 마저 읽어보겠습니다. 한국에서 그 영화를 보려니까 개봉일이 아직도 한 달이나 남았다는 거예요. 저는 도저히 기다릴 수 없어서 결국 외국 사이트들을 찾아보기 시작했어요. 그러다가 우연히 한 사이트에 그 영화가 올라와 있는 걸 발견했어요. 그래서 정말 행복한 마음으로 영화를 봤거든요. 그리고 그 사이트에는 외국에서만 개봉한 영화들이 이미 다 올라와 있어서 주말 내내 신나게 취미생활을 즐겼어요.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 사이트가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였더라고요. 잠시도 기다릴 수 없다고 생각했던 제가 너무 부끄러워졌습니다. 디디님은 이럴 때 어떻게 극복하시나요? 사실 이 사연은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아요. 정말 좋아하는 작품이 외국에서만 개봉했을 때 빨리 보고 싶은 그 마음, 그리고 언제 어디서나 편하게 보고 싶은 그 마음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를 이용하게 되잖아요. 하지만 불법은 불법입니다.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는 절대로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. 그래서 저는 이런 욕망이 들 때 어떻게 해결하냐면 같은 영화를 좋아하는 친구들끼리 만나서 대화를 해요. 예를 들어서 그때 그 작품 봤어? 너무 재밌지 않아? 이번에 개봉하는 영화 엄청 기대되지 않아? 저번 시리즈 봤어? 엄청 재밌었지. 어떻게 될까? 이렇게 같이 얘기를 하다 보면 그 기다리는 시간까지 즐거워지더라고요. 그러니까 우리 구독자님도 이 영상 아래에 댓글로 어떤 작품을 좋아하시는지 남겨주세요. 그러면 혹시 몰라요, 같은 작품을 좋아하는 좋은 친구를 만나게 되실 수도 있습니다. 그러니까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는 절대 사용하면 안 된다는 거 오늘 꼭 기억해 주시고요. 꼭 같은 취미 공유할 수 있는 좋은 친구 만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. 이번 사연 코너는 여기까지입니다. 저는 다음 영상에서 두 번째 사연 바로 읽어보도록 할게요.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!